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16살 오류생 닭띠들이 있어요. 근데 요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올해 아기가 이제 드는 삼재에 사춘기도 요즘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데 사춘기 바람으로 막 이렇게 고민들도 많이 하고 아기가 좀 속을 썩일 수 있으니까 그런 속 썩이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컨트롤을 많이 해갖고 자녀분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고 아기가 공부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좀 같이 뭐 외식도 하고 하여튼 식구들하고 같이 좀 대화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녀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새해부터는요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. 큰 이런 일보다 작은 일부터 오히려 조그만 거 사소한 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해가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금전적인 면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아주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을 좀 잘 짜셔갖고 사업 성과를 좀 많이 이루시기를 바라고요. 정말로 막 이 닭띠분들이 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경거망동하는 행동은 하시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큰 성과,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해라고 봐요. 이직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직을 하면 좀 좋을까요? 그렇죠. 그러면 이직이라면 한 30살 넘는 띠들이네요. 그러면은 뭐 28살 개회생 닭띠 같은 경우에도 올 해운년부터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청년분들이 많을 건데 너무 성급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0살 신유생 닭띠들은 작년에는 드는 삼재에 참 안 좋았어요. 일도 그런 안 좋은 반면에 문서운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더러 사주에 따라서 39이라고 그래서 39살 띠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. 거기에서 태어난 연, 태어난 달, 그리고 시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39살. 네, 작년 운세에는 드는 삼재에 악삼재로 들어와갖고 작년에는 좀 어려운 반면에 작년에 문서운도 있어서 이동에 변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 운세가 상승세예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크게 좀 계획을 세워갖고 하시는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답답한 것도 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는 계획을 잘 세워야죠. 1월 달부터 지금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든가 장사를 시작하든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. 52살이 기우생 닭띠인데 기우생 닭띠들은 작년에는 운이 삼재가 들어왔어도 같은 닭띠라도요 보편적으로 또 운이 좋았어요. 올 해운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올 해운년도 좋고 그 대신 올 정월 2월에는 조금 조심하세요. 정월 2월 달에는 좀 사고수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금전 문제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올해는 뭐 금전 같은 거를 뭐 누굴 빌려준다든가 뭐 보증 같은 거 쓴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하면은 안 돼요. 왜냐면은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복삼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운세가 올해까지 같이 가거든요. 그 운세를 다 내가 받아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운세를 남을 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. 또 가족 중에서
가족이 세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또 삼재가 한 사람이 들었으면은 세 명 중에 삼재가 두 사람이잖아요. 한 사람이 또 닭띠 52세 삼재에다가 자녀분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부인이라든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삼재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삼재되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삼재는 괜찮아요. 그리고 자녀분들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있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